기분 더럽네. 너무 현실이라. 야, 또 블라인드에 올라온 그 결혼 관련된 글이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랑 오늘 정리했습니다. 고향이 먼 경상도고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여친이랑 서로 양가 인사는 했고 상견례는 아직 안 한 상태인데요. 결혼 생활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시댁 부모님께 절대 자고 가면 안 된다고 하길래 이리저리 설득해서 타협점을 제시해봐도 1g의 양보가 없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촌사람이다 몇, 뭐 블라블라 아이씨발 넘어가 그냥. 우루과이 이제 월드컵 관련 이 방송에서 여기 이제 그 앵커들이 얘기하기를 우루과이 언론이 분석한 한국 베스트 11은 4231과 4141을 사용한다고 설명한 중 한국은 아시아에서 이란 다음으로 강한 나라다. 그들의 조직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10경기 4실점 뿐인 만큼 수비에서도 강점이 있어서 좋은 수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월드컵 최종 예선 성적은 단 1패밖에 없지만 그 1패는 월드컵 진출 확정된 상태에서의 패배이다. 역동적이다. 스피드도 있고 손흥민 동료라서 세세하게 팀원에게 알려줄 것이다. 벤탕크루라는 또 토트넘에 뛰고 있는 선수가 손흥민 동료라서 세세하게 팀원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어떻게 사람 이름이 벤탕크루야? 벤탕크루? 그들의 단점은 공중전이다. 세트피스. 내가 생각했을 때 아시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한다. 우리 수아레즈 없었으면 2010년에서 조질 뻔했다. 우루과이에서 뽑은 한국 키플레이어 3명 김민재 김민재를 굉장히 좀 견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좀 그 얘기를 했네. 목숨 걸고 공개합니다. 자작이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개기월식 때문에 올라가서 하늘 찍고 있었는데 UFO가 수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이게 지금 UFO라는 거야? 드론 새끼야, 드론. 이 무지몽매한 새끼야. 이 돌대가리인가 이 새끼 이거. 드론이지. 병진지 새끼야. 개교월식 날 무슨 외계인이 쥐약 처먹었다고 사람들 하늘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걔네들이 비밀리에 다니다가 한 번씩 반심하는 순간에 그때 그냥 한 번씩 찍히고 그런 거지. 하늘 엄청 다들 쳐다보고 있을 텐데 관종이냐 외계인이 말 같지 않더라고 있어. 외계인들도 자기들끼리 그런 그 공지사항이 있어요. 야 오늘 저기 뭐야 지구 순찰하는 애들 저 오늘 개기월식 있는 날이라서 좀 상당히 많은 인류들이 저기 하늘 저기 저 볼 테니까 뭐 천체 망원경이 뭐 망원경 많이들 들이댈 테니까 오늘 같은 날은 저기 뭐 저기 하자고 그런 식으로 공지를 올려 자기들끼리. 오늘 같은 날 절대 안 나타나지. 그런 날은 절대 안 나타나지. 나사 직원입니다. 그날 한국에 운행 없었습니다.
야. 흙수저였는데 공부를 진짜 미친 듯이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이거는 거의 그냥 진짜 개천에서 용난다 시기에 정말 그냥 인생을 갈아 넣은 거 아니야, 공부에다가. 그쵸?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서울대 가는 방법은 다 알고 있잖아. 솔직한 말로. 뭐 교과서에 다 나오잖아. 어? 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공부만 뒤지게 하면 솔직히 할수 있잖아. 어? 아니에요? 요즘 무료로 저기 나오는 인강도 많고. 너가 해봐, 그러는데. 안 했을 뿐이지,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예. 안한 거지. 예? 안한 거지, 못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예. 해보라고? 싫어요. 싫어. 싫어. 이령님 지식이 전부 배떼지로 가서 그렇지. 똑똑한 양반임. 이해 반대. 서울 헬게이트 오픈 임박, 또문철 떡상각. 아, 이거 봤어. 안 그래도 박일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냥 아예 바이크에 대한 두발 이륜차에 대한 인식을 개처 박살 내려고 한 짓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각종 쉐어웨어 업체에서 너도나도 할거 없이 이거 다 내놓고 이거 어쩌려고 그러는 걸까 대체 진짜. 무뚝에다가 그냥 그 애새끼들 둘치기 삼치기 그 전동 스쿠터 요거 타다가 사고 내고 도망가고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사고 존나 날라 그러는 건가? 보행자도 위협하고 그러니까. 바이크 인식을 얼마나 씹척내 놓으려 그러는 걸까? 정부에서 말이야. 아, 어질어질하다 진짜. 등장 앞으로 바이크 규제가 더 엄격해지겠는데. 그니까 바이크 아예 그냥 잡으려고 그러는 건가 봐. 이제 이거 보이면 다 피해야지.
야, X자가 최고긴 하네. 우리나라 평균 키가 남자 키가 175네? 이렇게 컸었다고? 아니지 않아? 요즘 급식 애들이 크다고? 아, 그래? 아닌 것 같아. 작은 애들 존나 많던데, 밖에 나가면은. 어, 잠깐, 어, 아씨. 방탄진이 그 팬한테 오빠 다음 달 생일인데 신나요? 하고 이렇게 그톡 서비스 이런 거 했나 봐. 근데 이제 거기다가 아니요. 최전방 떴어요. 아니, 야, 근데 야, 그래도 좀 편의 정도는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군악대 같은 그런 걸로. 야, 이건 진짜 씨발 너무하다. 에. 근데 호감이긴 하네. 그니까, 지금은 최전방이 많이 좋아졌구나. 내가 22사단 55연대였는데, 나 때는 신교대에서 막 자살하고 막, 죽는 사람들 존나 많았었는데, 전방 쪽에서. 오히려 지금 뭐 최전방 쪽이 오히려 막 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댓글에. 전방 많이 죽어요, 여러분들. 아이 씨발 새끼 딱밤 때려버릴까 보다 이 개새끼. 아 무슨 뭐 칠판 뭐 식기 긁는 소리가 나냐? 아이 코를 이렇게 건다고? 아우 씨 고주파음으로 코를 골아버리네. Hummingbirds are loved for their beauty and speed. 어 듣기 싫어. 고무줄 마렵다고? 벌새 수프 마렵네.
너무 야, 좀 너무 시끄럽, 너무 좀 소름 돋네. 키 2m 16cm 체감짤? 우리나라에 제일 큰 사람? 하승진 선수 아니야? 하승진 씨 아니야? 경희대 배구 선수 조진석. 다음, 잔인성 및 위생 면에서 좀 보기 거북하실 수 있습니다. 혐주의. 어쩌다 보니 순댓국 먹으러서 고추장 시티까지 들어옴. 고추장 하면은 또 순창이거든요. 순창. 크으, 촌이긴 촌이죠. 사람도 많이 안 살고. 최고 번화가 메인스트리트 길을 걷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단독건물로 닭집이 하나 있더라. 뭔 생닭 파는 집인가 해서 보니까 정문 쪽으로 통닭육 박스가 보이고 창문 쪽으로는 살아있는 닭이 가게 안에는 생닭 우리랑 도마와 가마솥.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 건가 지금? 야, 이거 유통과 뭐 이런 그거를 다 해버리네. 그죠? 그니까 산지직송. 즉석. 그니까 저기 사장님, 이거 닭 여기 있는 거 바로 잡아서 튀기는 애 맞아요? 에? 생각 이상으로 예전 모습이 그대로 남은 동네여서 이 동네에서 닭집이란 생닭을 파는 가게도 닭을 튀겨 파는 가게도 아니고 닭을 직접 잡아 그 자리에서 바로 튀겨버리는 원스톱 상지 직송 초신선 치킨을 뜻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 재래시장 닭전에서 팔던 방식 그대로. 도시인들 입장에선 상상도 못할 진정한 원조 옛날 통닭 방식. 더 이상 나는 볼 수 없는 풍경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눈앞에 떡 놓이니까 이걸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음. 못 참지. 산지 직송 못 참지. 그 자리에서 꺼내가지고 닭 모가지 치고 여기 자리에서 털 뽑고. 야, 씨. 오늘의 희생자가 잡혀 나오면서 발광하느라 가게 안에 닭털이 엄청나게 휘날린다. 10호짜리 6개가 아니라 2kg가 넘는 큼지막한 토종닭. 그래서인지 가격은 좀 비싸다. 27,000원. 목 꺾고 배 갈라서 뜨거운 물에 털 대충 뽑고 저 털 뽑는 기계에 넣어 돌리면 이렇게 순식간에 털이 다 벗겨져서 나온다. 먹기 좋게 토막내서 맛소금, 마늘, 옥수수 전분 등으로 물반죽 튀김옷을 입힘. 한 15분을 튀기고 사장님이랑 그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다. 옛날 방식 그대로 튀겨주는 걸 그리워하는 어르신들이 순창에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광 와서 또 이걸 또 많이 찾는다고. 나름대로 좀 수요가 있나 봐요. 완성. 우체국 소포 박스만한 골판지 박스에 가득 들어차는 통닭. 요즘 흔히 보기 힘든 비닐봉다리 무도 눈에 띈다. 때깔 좋고 안에서 먹을 데가 없어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먹어야 한다. 닭 자체가 존나 크기 때문에 우리 흔히 보는 치킨 조각보다 잘게 썰어서 큰 닭다리는 보기 힘들다. 아, 조각을 보통 8조각 내는데 16조각 막 이렇게 토막 내버리는구나. 오래 키워서 맛을 채운 토종닭이라 곳곳에 노란색 지방들이 들어차 있고 다리 쪽 적색육 부분 색깔이 확실히 더 진하다. 맛 자체도 닭 육향이 훨씬 진하고 근육 자체의 탄력이 느껴짐. 근데 이거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프랜차이즈 승이야.
이게 진정한 치킨이지 하면서 이거 자료만 보고 물고 빨고 할게 아니야. 프랜차이즈 승이야. 염지라는 그 과정이 있고, 그 염지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닭이 연해지거든요. 가슴살 같은 게. 근데 전혀 염지를 하지 않은 생닭을 갖다가 튀긴다? 이거 안에 맛도 제대로 안 차고, 기름에서 굉장히 오래, 상온에서 너무나도 오래 튀기기 때문에, 예, 수분 또한 다 날라가 버려서 굉장히 퍽퍽해집니다. 예, 이거는 사실 좋은 거라고 하기에는 좀, 예, 너무 다른 감성인 것이죠. 예. 백숙은 킹정이지, 진짜. 근데 이거는 좀 아니다. 아닌데? 저거 존나 맛있는데? 먹어본 사람만 지랄. 아유, 개새끼, 그냥. 싹. 그냥 똥구멍에다 무국물을 그냥 부어버릴까 보다. 말가짠 소리를 내라. 치킨물을 그냥 똥구멍에다 쑤셔 박아볼라. 말가짠 소리 하고 있어. 존나 질기고 안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 이 퍽살 봐라. 이게 거의 뭐 그냥 진짜 지푸라기 씹는 느낌이고. 그래, 뭐 닭발이나 똥집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하나의 별미일 수 있겠지. 야, 이거 닭다리 그저 뭐야 오돌뼈 부분 거기 존나 역해. 존나 기름지고 이거는 치킨용 닭이 아니야 절대로. 왜 이게 나오네. 동물복지나 위생문제라던가 너무 많은 양과 가격, 토막낼 때 나오는 뼈조각, 딱딱한 튀김옷, 말 나오잖아. 무염지, 강한 닭 육향 등등. 추억 보정이 강력하게 걸리지 않는다면 기겁할 정도이다. 그럼 지금 저 프랜차이즈의 치킨 시스템이 정말 닭으로 최고의 맛을 그 경지 끝까지 포텐을 끝까지 끌어올린 그 수준까지 온 거야. 치킨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야. 외국인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깐풍치킨 뭐 이런 거 먹고 그냥 눈깔 돌아가잖아. 존나 맛있다고. 예. 치킨을 갖다가 최고의 경지까지 올린 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기업들이야. 절대 무시하면 안 돼. 그래도 맥주랑 잘 어울리는 건 프랜차이즈보다 시장에 파는 옛날 통닭이 제일 잘 어울리더라. 그치? 그냥 좀 작은 닭에다가 그냥 좀, 뭐, 좀, 전기구 이런 것들 한 번씩 먹으면 맛있잖아. 그냥 그 정도적이지. 정말 최고의 맛은 그거지. 뭐, 프랜차이즈지. 그럼 이제 노래하자. 한국의 은간 우펀치력? 한국의 은간우가 정다운 선수야? 다본 듯? 이제? 그죠? 넘어갑시다. 아이, 감사합니다. 바로 드릴게요.
계속 나오네. 씨, 뭐야? 아니 나 다 봤는데 뭔가 좀 강박적으로 이걸 보게 되네. 짜증나네, 씨발. 나도 그만하고 싶은데.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진짜 다 본 것 같아. 이제 조금만 더 볼게요. 미안합니다. 예. 아, 내가 좀 너무 쉬었던 것 같아. 검수몬 지나쳤습니다, 형님. 아이, 보지 마. 알바노. 영광에서 완전 프리미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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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정말 프리미엄만 엄수해서 가격이 근데 아유 좀 납득이 안 가는데. 10마리인데 35cm 이상 550만원. 특대 크기의 최상위 등급 참조기, 직접 구매해서 만든 명품 굴비. 뭐 먹으면 스탯 오름? 그니까 RPG 게임에서 스탯 올려주는, 연구 스탯 올려주는 거면은 어? 비싼 돈 줘서라도 스탯 올리는데 씨발. 아 진짜 550은 진짜 선 존나 넘었네. 말도 안 되지. 씨발 산삼을 처먹겠다 차라리. 말 같잔 소리. 아휴. 어이구! 야! 화문절TV를 거의 짤로만 봐가지고 직접 영상을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요즘은. 근데 최근에 카페 통해갖고 최근에 한문철 아저씨 그 뭐 얘기하는 거 봤는데, 이건 놈인가요? 연인가요?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약간 게스트 옆에 있고 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 이게 좀 뭔가 흑화한 것 같아. 어 막 요즘 욕도 하시는 것 같아. 이거 씨발 욕 나오지.
안경 벗고 야 이 씨발 새끼라고 바로 욕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맞지? 이번 사건은 자 보시죠. 아니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이거 바로 욕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미친 새끼야 이거. 이 또라이 양심이 그냥 뒤졌네 이 새끼 이거. 어? 사람이 먼저야. 도로교통법상 사람이 먼저고, 이게 아무리 차도 오고 일반 통행이고 한다고 한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런 밀집 지역에서는 당연히 서행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씨발 새끼야. 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초보 운전 스티커 하도 많이 붙이고 다녀갖고 뭐 이렇게 초보가 많아? 스타크래프트 뭐 저 밀리 공방 들어가면은 초보만 1대1 초보만 뭐 그것도 아니고 초보를 존나게 붙이고 다녀. 맞지? 초보만 오세요. 운전 고위물 새끼들이 초보라고 이제 써놓고 나서 실수했을 때 저기 그런 거 만회해보려고 그러는 건가? 오히려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예. 네. 자, 뭐 저 넘어갑시다 이제. 예, 이제 저 여기까지는 딱 보는 걸로 할게요. 더 있기는 한데 그 딱 뭐 이렇게 뭐 저긴 없는 듯. 예. 예. 아 하나만 더. 경상도가 독립한다면 어느 정도 체급일까? 궁금했어. 이거 좀 궁금하네. 대한민국당에서 경상도만 따로 독립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 경상도는 경제 규모와 인구로 보면은 한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면적은 한반도의 7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대구, 부산, 울산을 포함한 경상도가 독립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체급이 될까? 경상도 인구가 1268만 8천 명, 1260만 명. 국가별 인구 순위로는 기니에 기니란 나라가 있어? 가나가 아니라 기니에 이어서 77위가 된다. 필리핀에 이어서 40위가 된다. 국가별 GDP 순위로. 경상도 평균 국민소득은 34,000달러로 1인당 GDP 순위로는 일본에 이어 29위가 된다. 독립한다면 경상도의 수도권이 될 부울경의 경제규모는 3천억 달러. 경상국의 최다 종교는 불교가 된다. 정리하자면 경상도만 따로 분리해서 독립했을 시 땅덩이 인구는 벨기에 땅덩이 대비 저기 인구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벨기에 급이고 경제 규모는 덴마크 급이고 개인 소득은 일본 급이고 존나 선진국이네. 경제 규모 개인 소득은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 가능한 일임. 고로 개소리. 그냥 망함. 독립하면 바로 망할 듯. 맞지. 경상도도 솔직하게 말해서 울산, 뭐 부산, 대구 뭐 이런 데 빼고는 진짜 시골 섭이잖아. 시골 섭이야.
우리나라는 이제 슬슬 이제 서버 통합하겠지. 일섭으로 다 몰리게 돼 있어. 시골섭이야. 예. 전라도나 경상도나 뭐 지방은 다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예. 시골섭 맞아. 오히려 나는 서울 쪽 이제 일단 방지 좀 바꿀게요. 나는 오히려 좀 인구가 좀 더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 나라 경제는 좆바갖고 막 정말 더 후진국이 되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 뭐 어쩔 수 있나. 애 낳기 싫어하고. 그런 김에 그냥 나는 오히려 더 대한민국 인구수가 존나게 줄어버렸으면 좋겠어. 왜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완전히 줄어버렸으면 좋겠어. 한 3분의 1은 사라졌으면 좋겠어. 나부터 좀 없어지라고? 싫어. 싫어. 타노스가 옳았어. 나라에 사람이 너무 많아. 땅덩어리에 비례해서. 존나 기형적인 구조야. 인구 분포도가 골고루 있지 않고 서울민국이야. 서울민국. 서울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이 인프라와 이 문화 혜택과. 형님 그런 발언은 나중에 대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맞아. 옛날처럼 뭐 새마을 운동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전 국민이 그냥 뭐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경제 이바지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솔선수범하고 그러던 시절은 이미 지나버렸다는 거야. 왜냐? 우린 너무나도 많은 그 정보의 그 바다에 살고 있고 정보에 의해서 점점 더 이렇게 고지능화 돼가고 그럴수록 좀 더 개인의 이득, 개인의 어떤 윤택한 삶 이거에만 좀 집중을 하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개인화 돼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거의 아날로그 시절 때는 전 국민이 하나가 돼갖고 IMF 때 막 근무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나라 경제 살리고 대한민국 한번 살려보자 해가지고 막 여러 어떤 그런 그 정신들이 깃들어갖고 뭐 여러가지 운동이 있어. 전 국민적인 어떤 운동이 있었어. 아나바다 운동 뭐 IMF 뭐 그때 정말 근무하기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새마을 운동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나라가 이제 진짜 완전 기울어가지고 죽어가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득과 그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거든. 급임자리 외국인들로 채워지고 급이율이 많아지면 그들도 투표권이 생김 그러면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은 시대가 갈수록 사라져갈 듯. 나는 이제 이미 그 좆박은 그 정말 그 정말 그 기울어져가는 그 사이클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아. 대통령이 바뀌고 뭐 정치계가 바뀌고 뭐하고 한다 그래서 이미 그냥 대한민국 암흑화는 이미 시작인 것 같아. 시작한 지 꽤나 된 것 같고 더 이상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접할 수 없겠지. 그나마 뭐 올림픽이나 뭐 축구 뭐 이번에 뭐 월드컵 이런 거 말고는 진짜 올해 뭐 웃을 수 있었고 올해 좀 뭔가 그래도 기뻤던 소식이 있었나? 없지 않았어? 죽음만이 가득한 나라 같아. 얼마나 내세울 게 없어. 마스크 해제. 롤드컵 우승.
향 좆바 같다고 봐야지. 3시 41분? 어, 좀 있으면 4시네. 와, 시간 빨리 가네. 예. 아까 그니까 나도, 나 그냥 마스크 빨리 해제했으면 좋겠어. 아이, 족같아, 그냥. 그냥 이제 막,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아? 지금 마스크 실내에서 그 뭐 의무화 저기 하고, 그런 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존나, 그 뭐, 혹시라도 또 이렇게 또 코로나 또 이렇게 되고 하면은 또 질타받으니까. 안 그래도 민심 안 좋은데 괜히 마스크 해제했다가 이 무리수로 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쫄려가지고 안 하는 거잖아. 혹시 백신 아예 안 맞은 사람 있어요? 백신 아예 안 맞은 사람? 백신 안 맞고 안 걸린 사람. 최종 승리자들이네. 자기 면역력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당신들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면역력이 좋다는 게 아니라. 예. 마스크 하고 다니세요, 님들은. 예. 우리야 한 번 걸리고 뭐 두 번도 걸린 사람도 있고 세 번 걸린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린 이미 뭐 좆박은 거고. 예. 2,000명의 자택경비원. 와 근데 백신 안 맞으면 밖에서 밥도 못 먹게 했는데 어케했노? 나름대로 뭐 방법이 있었겠지. 예. 아 나도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씨발 저 진짜 세차하러 갔다가 세차장 화장실 갔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이상한 거야. 다음날부터 씨발 왜 이렇게 몸이 왜 이렇게 관절이 이상하지? 이렇게 막 근육통 좆대네. 왜 이러지? 바이크로지 빡세게 탔나? 아 세차해서 그런가? 다음날부터 선 넘네? 뭐지? 백신 맞은 사람들 바보 된 게 정부 바뀌자. 그 다음 날. 백신 맞아도 면역 불가능. 아이고 제발 코로나 아니길 바. 아 막 코 계속 풀고 안 돼. 랄프야. 백신을 뭘 믿고 랄프야 해가지고. 생각 없는 병신들이나 개 도안된 백신 맞지. 그러게 되더라고. 3일 후부터. 그러고 이제 코로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냥 다 무너지더라고. 아. 나는 백신 맞으면 빌 게이츠가 뇌 조종한다길래 바로 맞았는데.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철칙이 있었겠죠. 손절치셨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서 막 맞고 하는데 백신 맞았어? 그래? 어떻게 괜찮아? 안 아팠어? 2-3일간 조금 저기 뭐 근육통 좀 있는 거 말고 괜찮던데? 그래? 근데 글마가 걸린 거야. 코로나가. 나 코로나 걸렸어. 그때 백신 맞았잖아. 몰라 씨발. 그래. 잘. 이러니 개돼지들이라 하지. 3년 안에 뚝딱 만든 백신을 뭘 믿고 초만노 빡통 대가리들이나 맞는 거지. 키우키우키. 몸조리 잘해. 전화 끊고 나서 나이도 나는 조금 특별한 인간이 된 건가? 그렇게 방심하다가 걸리면 좆되는 거야. 배로 아파.
아 진짜야. 그냥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무균실이고 사는 것은 코로나 같으니 이미 코로나에 걸린 사람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애초에 사망 수준의 부작용이면 백신을 4개월 6개월 밖에 효력 없고 그때마다 또 맞아야 하는 게 정상이지가 않음. 인생 최대 업적 백신 안 맞은 놈 하나 보이네. 이미 삶은 거리 두기를 예전부터 실천하고 있었으므로 코로나에 걸린 것이나 다름없고 이미 집은 무균실이고 몸만 안 아프면 그만이야. 롤에서는 마스크 안 껴도 되는데 기웃기웃. 그렇지 맞아. 맞아. 협곡에서는 마스크 안 껴도 되지. 아이 타이레놀 두 알 때렸는데도 아직도 살짝 편두통이 있네. 아 헬멧을 잘못 썼었나? 그래 백신 갖고 싸우지 맙시다. 한심하게 백신 갖다 싸우고 그래요. 방종 빌드업 아닙니다. 예, 편두통 따위로 방종할 수 없죠. 예. 자 다음 컨텐츠 뭐 할지 여러분들이 좀 십시일반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